접니다. 네. 달수형. 아, 왜 이렇게 벗냐고요? 오늘 돈 벌고 왔습니다. 행사를 하고 와가지고요. 네. 요새는 뭐 중계 없어가지고 오일장터 이런 데 불러서 다 가고요. 네. 뭐 어디니 다 갑니다. 네. 오늘 광고를 하진 않았군요. 뭐 면접을 볼 라인은 아니죠. 네. 돌잔치? 뭐 그런 거 돈이 좀 되겠네요. 불러주십시오. 팔순도 좋고요. 요새는 왜 저기 환갑을 안 하나 몰라. 많이 해야 되는데. 빨리 와라. 장가를 가냐고요? 웬 정장이야. 돈 벌고 왔어. 많이 벌써. 돌잔치 골목상권이에요? 제가 일단 무직이라. 아이고. 뚠뚠. 아, 뭐라냐. 이제 살 못 뺄 거야, 아마, 성재는. 저 정도쯤이면. 신발이 운동하냐고요? 아닌데요? 지금 3년째 신고 있는 구두인데요. 오늘 잠실 갔다 왔어요. 리버풀 행사 갔다 왔어요. 제가 2005년 이스탄불 기적을 생중계를 했었는데 그게 리버풀하고 AC밀란 경기였는데 오늘 가르시아하고 네. 사피아를 봐가지고 기억이 새롭더라고요. 그때가 그죠. 제라드도 있고 알론소도 있고 경기 보면서 누가 저렇게 짹짹거리면서 중계를 해? 그때가 캐러거가 있었겠구나. 제라드 그 전에가 앙쇼였고. 보신 분들 별로 없네. 왜냐면 그쪽 꽤 벌써 13년 전이니까. 그때가 리버풀이 밀란 바로스 있을 때다. 네. 다음에 시세도 있고. 밀란 바로시죠. 또 누가 있지? 아, 해리케. 해리케일이 결승 아마 세컨디였을 거예요. 해리큐어. 스미체르는 결승전에 교체로 투입돼가지고 골 넣었죠? 맞나? 맞을 거예요 아마. 교체로. 이름 얘기하면 그냥 들어줘요. 그때 그 경기를 두 군데서 라이브를 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 MBC ESPN하고 MBC 지상파에서 두 개가 나눠서 중계했을 거예요 아마. 똑같은 경기를.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죠. 주상파에서 아마 형욱 씨가 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결혼식 사회 보고 온 건 아니고요. 마체라노 아니에요. 그때는 사비 알론소 있을 때예요. 한국 언제 왔냐고요? 누가요? 아, 리버풀 레전드들. 어제 온 거 아닌가? 정확하게 온지는 모르겠어요. 오늘의 행사인가? 오늘 했고. 오늘 했어? 계속하는데 저기 뭐지? 주말에 있는 리버풀 토트넘 경기 그 당관까지 하고 간다는데. 아영이 오늘 간다 그러고. 아영이랑 뭐 보기로 했다 그러던데. 아영이가? 나? 응. 아니야? 아영이가 그러던데? 좀 뭐 같이 보자고. 성재랑 보면 안 본다 그랬는데. 아, 자크라타 가기 전에. 네, 신아영 맞아요. 오늘 같이 봐서요. 코바영. 네. 리버풀 행사라고 꼭 아영이 부르더라고요. 장군님. 아랑이 안 갔나? 김아랑? 몰라. 오늘은 몰라? 오늘은 없던데. 응? 모르지 못하다. 김아랑이 리버풀 좋아하는 거지? 리버풀 유니폼을 입고 또
그러니까. 근데 아마 그 어 이번에 맞아요. 전주 경기, 전북 경기. 머리 빗나요? 약간 면접을 볼 때를 알려주셔야 자꾸 면접을 어디서 봤다 그래요. 아 밤새도록 아이폰 발표를 봤네요. 아 그거 맞다 오빠. 아이폰 XS를 사는데. 그걸로 본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저 사야 돼. X가 단종됐잖아요. 그거가 있으면 사는 건 별로예요? 단종된 걸 왜 사? 새로 나온 걸 사야지. 조금 싸게 파니까 뭐 볼 수 있는데. 아, 그 차이가 없다 그래가지고. 에이 그래도 새로 나온 거 사요. 알았어. 아이폰은 정말. 1년 동안 후에. 알았어. 아이폰은 그 맛으로 사는 거야. 사야 돼. 170에 근데? 나 어제 새벽 3시 반인가 됐어? 깨가지고 잠깐 보긴 했는데 그러다가 아 대충 이렇구나 하고 안 봤는데. 이제 곧 그 집값 평당 1억 시대인 것처럼 아이폰 스마트폰도 개당 200만원 시대가 열립니다. 진짜 비싸네. 200 시대예요. 이제는 노트북이에요. 노트북보다 더 비싼 거 아니야? 노트북 요즘 100만원이면 사지 그지? 노트북도 뭐냐에 따라 다르지. 더 싸면 싸. 한 그램... 30만원짜리도 있지 뭐. 아카데미가 버전 같은 경우는 30만원도 사지. 아이패드 프로 가격이에요. 아파트가 평당 1억? 1억이 있을 수도 있나요? 있겠죠? 비싼 집. 달수형 종부세네요. 종부세가 오늘 발표된 게 9억 이하잖아요. 그죠? 그럼 안 낸다며요. 1주택자에 한해서. 오늘 되게 세게 발표됐던데. 그래? 나 내용을 전혀 못 봤네. 녹화하느라. 나도 대충만 봤는데 여기 와가지고. 뭐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아. 시사 평론을 하고 있어. 양보일 거. 아, 오늘. 그니까 이게 문제예요, 진짜. 오보 때린 거. 그죠?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 나도 되게 놀란 게 뭐냐면. 무슨 오보? 3억에서 6억, 이게 모든 종부세 강화시키겠다, 이게 나온 거야. 난리가 났어요, 그때. 왜냐하면. YTN이 오보를 했다고? 아니, 근데 생방송으로 할 때. 연합이, 아니, 그러니까 연합이 저거 때리잖아. 일보 해가지고, 그냥 제목만 해서 때려버리잖아. 그거를 라이브 하면서 올렸는데 3억에서 6억 종부세 강화 이렇게 나온 거야. 아, 그니까 발표를. 하는 도중에 일보를. 부총리가 하기 전에? 아니 하는데 하는 중에 정리를 하면 뭐 하는데 정리를 그렇게 해서 올려버리지. 상보 일보 이런 걸 할 때 잘못 올렸다. 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거기 기자들이 다 봐 있는데 왜 잘못 올렸지? 그래서 어? 뭐 그러니까 속보 정제한 거지. 아무런 내용 없이 제목만 다는 기사 있잖아요. 그거 아무런 내용 없이 누르면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뉴스 규제를 깜짝 놀랐거든. 3억에서 6억 원을 종부세를 강화시킨다 그러면 다 걸린다는 얘기인데 서울에서 집 있는 사람들 1주택자도 다 잡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보로 판명이 났죠. 그때 막 폭발하는 줄 알았어 막 여름에. 3억에서 6억? 그럼 다 걸리는 거지. 물론 뭐 공시지가긴 하지만 안시성? 안시성? 영화잖아요 이거. 아 안시성 지금 시사회 중인데 저희 원래 배텐 가족들 시사회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생방송 일정과 이런 여러 이것저것 좀 변경이 어려워서 소희 씨가 대표로 갔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기자를 포함해서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걸 잘 안 믿어요. CNBC 정자했구나. 아니 국내 경기건 세계 경제건 경기가 변동된 다음에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도 항상 미리 어떤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얘기한 사람도 없어. 다 후평가야 후평가. 아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다 이런 식들 얘기들. 배성재 뉴스 관장. 형 경제 칼럼 들어왔어요? 뭐든지 뭐 뭐든지 그냥 5일장도 나갑니다. 주식 하나 찍어달라. 아 전 주식 안 해요. 아 찍어줘. 뭘 찍어 난 몰라. 아예 안 해? 아예 뭐 안 해. 아예 안 해. 아, 나 올해 죽기 전에 주식 하나는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하나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그렇게 경기가 돌아가거나 아, 경제 순환을 하기 위해서 괜찮아. 한 좀 뭐 그, 괜찮아요? 아. 괜찮죠? 아니 뭐 여윳돈 갖고 뭐 한 그냥 거의 100만 원 갖고 다 뽀산데. 아 다 뽀라고? 잃지도 않고 요만큼 그냥 좀 해가지고
승훈이 형이. 네, 저는 온리 도동입니다. 장기 근데 장기로 가요. 장기 부서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아니 30년. 네, 개미들한테 전달되는 정보가 아무리 고급 정보에도 다 작전 아니면은 저거 단맛 다 빠진 것들이야. 근데 어쨌든 그 그냥 뭐 잃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큰 문제 없는. 이런 주식 그 계좌 자체를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만들어가지고 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해가지고. 대학교 때 주식 강의 듣다가 교수님한테 어떤 친구가 진짜 그거 물어봤거든요. 아 교수님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내일 가서 뭐 사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수가 갑자기 딱 내려오더니 내 거라면 내 교수를 하나? 주식 몰라요. 나 추천해줘. 나 안 한다니까? 일, 해본 적이 없다니까? 뭐 이렇게 반대로 들은 것들 있을 거 아니야. 뭘 들어 뭘 해야지 듣지. 킹스맨이죠. 그러니까 오늘 왜 이렇게 킹스맨. 브리티시 스타일로 입고 왔어 또 하필이면. 리버풀 행사니까. 아 리버풀 행사니까. 아 뭐 하고 있었어. 리버풀 그 리버풀 레전드들이 왔나? 어 그거 그 슈퍼로브 몰래 카메라 아니에요? 몰래 카메라. 아 그거는 감수도 당했던데. 감수도 당했던데. 준비 제대로 해가지고. 아. 얘들 인지기가 당한 거. 어. 그거는 진짜 뭐 그냥 외국인 배우들 쓴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빌드업 지금 당하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진짜 입금됐나요? 제가 히피아를 봤어요 오늘 루이스 가르샤하고. 입금됐나요? 네. 그런가? 히피아도 갈무골. 히피아도 표기법이 세미 휘피아. 네. 아, 내가 중계 안 하는 시절에 틀린 이름이 너무 많아. 그럼 그 몰카 내용 좀 진짜 리버풀이 국내에 팬층을 좀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사실이에요. 뭐라고? 리버풀이 국내에 좀 팬층을 좀 공고히 하려고. 리버풀뿐만 아니라 유럽에 진짜? 있는 모든 팀들은 그러니까 두 가지 시장을 보고 있어요. 어. 왜냐하면 유럽에서 내 유럽 축구의 시장은 이미 포화. 두 개 대륙을 보고 있는데 하나가 그러니까 아시아. 아시아에서도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한중일 이 시장을 보는 거고 두 번째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프로스포츠 시장에 거의 뭐 최고지만 축구는 여러 개 남아 있다는 거지. 다른 건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두 개 시장을 노려서 그래서 라리가 같은 데가 그 정규리그 하나를 빼서 몇 경기 빼서 지금 아예 미국에서 개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계속 투어나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매우 공략하는 거고 아프리카 시장은 어떻게 보냐면 아프리카는 당장 가서 돈을 버는 시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선수를 수급하는 시장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좀 나눠서 해외로 공략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죠. 이거 말이야. 중계권 시장을 좀 예측하란 말이지. 내가 그럼 이러겠냐? 뭘 가짜 경제 전문가처럼 나와가지고, 그 축구의 흐름이요. 이렇게 대륙별로 막 얘기를 하는데, 본인 지금 밥줄을 생각하란 말이야. EPL 날아가. 근데 뭐 어디 뭐 일할 데 없나요? 내가 그럼 여기 이러고 있니? 아휴. 그러네요. 주말에 할 것도 없고. 지금 고독한 해설가는 진지하게 지금 쉬는 중이야. 아 진짜 품맥골에서? 품맥골에서. 근데 뭐 음식이에요 아니면? 아니 뭐 뭐든 싸들고 가서 뭐든 싸들고 가서 일단 나가는 거야? 그 야구 그 아비터 할아버지처럼 어. 뭐 이렇게 그 한가진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속마음으로 중계하는 거지. 속마음 중계권이 없으니? 속으로. 왜 나한테 이런 얘기 안 해주고 나 보고 하라고 그러면서. 중계권 아니야. 중계권 상황은 아니고 약간 느낌 있게. 어느 일단. 경기를 가는 거야? 뭐든 K리그, K리그. K리그? 어. 우리 K리그 말고 어디로 어디에 가? 그래, 어디 출장 가요? 뭐 어, 협찬이 들어와야 가지. 속마음 이거. 이거 나중에 더빙. 문선민이 또 접을까 말까. 접네. 아, 쟤 또 접네. 그러면서 속마음으로. 한 골 좀 쉬어도 그 일단 코너 제목은 따놨어. 코너 제목은 뭐든. J리그 탐방. 저희가 이렇게 살아요. 우리는 이제 그 약간의 그 독일 2부 리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은? 아, J리그 좋다. 근데 거기 J리그. 멀어서. 아, J리그 먹을 것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 오사카 쪽에 우리 황의조도 있고 오재석도 있고 저기 이민아도 있잖아. 그쪽 고베 쪽에. 그래가지고 김승규도 있고. 김승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일단 네 명은 딴다. 아, 그들의 동의를 얻은 건 아니지만. 야, 뭐, 오재석 선수는 언제든지 오라 그랬고 황의조 선수도 이번에 어 오시면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J리그나 이제 한중일 이런 그 경쟁 의식으로 가면 어. 좀 돌파구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굉장히 여기 취재를 아 그때 월드컵 때 어, 유샤 케이지라고 하는 뭐 그게 그 친구가 이번에 북한을 갔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축구도 좀 뭐 하고 외국인도 자유롭게 여행도 가고.
그래서 방문성이는 지금 북한 음식하고 어, 북한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아 경평. 얼마 경평에서 내가 1인자다. 경평 1인자. 북문성을 드디어 꺼낼 카드가 온 거지. 머리 유지하고 있잖아. 뭐든지 걸려봐 아주 그냥 다 그냥. 대한 한반도 축구계의 흑금성. 북한 거치려면은 축구로 거치려면 유니온을 거쳐야 돼. 박금성.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니 시장으로서도 이게 그냥 우리 한국 시장으로만 프로스포츠 시장이 뭘 쓰는 거야? 근데 지금 쓰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북한이 열려야 돼요. 전문가처럼 원래 쓰면서 얘기잖아. 이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보니까 쓴 게 네모야 네모. 그렇죠. 한국 시장 한국 열려야 돼. 이렇게 해서 중국하고 그래서 일본하고 흥문성 있고, 흥문성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북한 시장 북한 경평 축구나 이런 스타일로 부활을 하거나 그다음에 J리그 한중일 한중일 신선대 뭐 나중에는 인터리그나 시장의 통합까지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중국 쪽 피해를 예측하라고 이 피해. 중계권이 예측하라고 지금 뭐 대륙에 어 지금 뭐 하면 시장 여러분도 알잖아요. 지금 중계권 어떻게 계약되어 있는지 다 아실 거고 누가 알아? 대충의 TV 플랫폼이 이제 망해가고 있다는 것도 아실 거고 뭐 다 어. 이런 흐름이죠 뭐. 로동당 흑문성 북대쓰리가 와 멀리도 본다. 요즘 이렇게 뻘 생각하고 살아요. 할 게 없어가지고. 아침이 다음 주죠? 그때 8강. 정상회담 때 아침이 열려가지고 보러 가기 어렵네. 어, 나랑 똑같네. 쓸데없는 거 거창하게 계획함. 이라고 하시고 통일은 비즈니스다. 맞아요. 북한 통일 전 딱 그거예요. 통일은 비즈니스다. 독일은 대박. 아니, 그 표현을 좀 쓰고 싶진 않아. 그 정부 연락서 뭐예요? 저희 안 하나요, 근데? 아, 하나. 우리 어차피 가셔야 된다고. 네, 저 아, 그럼 가셔야 된다고? 2, 1. 실험해 봤는데 저희 빠르면 25분만에 할 수 있더라고요. 왜? 내 얼굴 하고 묻었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서 눈을 못 떼겠나? 내가 좀 예쁘긴 하지. 뭐야? 가만 김아중의 별. 아 김아중의 뷰티풀 걸. 소리 바꿨어요. 김아중의 뷰티풀 걸. 어 잠깐만 왜 이래? 어 뭐야? 그래 잠깐만. 아, 어우. 아. 안녕하세요. 9월 19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김아중 뷰티풀 걸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한가인 씨의 자아도취 현실 연기 드라마 닥터 갱에서 가져온 소리였고요. 요즘 드라마의 재발견 하면서 인터넷에서 다시 화제라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 대사가 사실 진짜 재수없는 대사는 맞는데 한가인 씨가 하니까 허언이 아니라 반박불가 팩트입니다. 네, 이런 여자친구 어디 없나 싶으신 분들 없습니다. 네, 포기하시고. 자,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오늘도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솔로들의 사연, 찌질 연기의 대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소개할 거니까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확인해주세요. 상품 소개해드리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노랑통닭,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반올림 피자샵, 피자 알볼로, 난닝구닷컴, 대한민국 LPG 2원, 태극제약, 알바천국, 5588 대리운전, 베트남 쌀국수 미스 사이공,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파리 바게뜨, 라이나 생명보험, 스마트 스퀘어 1400,
온더바디와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배정진님, 배디도 스트레스를 받나요? 스트레스가 과도할 땐 어떻게 푸세요?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제 스타일에 안 맞는 것들은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일단 안 맞는다는 거는 일단은 좀 거부하고 안 하는 스타일이라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타입이고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의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면 그냥 받고 나중에 어떻게든 풀어야죠. 뭐 천천히 영화 보고 그냥 자고 이런 걸로 방법이 없죠. 현대인들은. 0966님, 배디, 저는 혀가 너무 짧아서 수술까지 받았는데도 발음이 안 좋아요. 발음이 좋아지는 방법 좀 알려주대엄. 라고 했습니다. 수술까지 받으셨다고요? 진짜 좀 그 짧은 발음이 나셨었나 보네요. 근데 그 저희도 아나운서를 지망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다 보면 그 발음에 약간의 그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진짜 선천적으로 혀가 짧은 분들도 거기에 속하긴 하는데 혀가 짧아도 다른 음가들을 확실하게 내면 네, 단점은 좀 상쇄가 됩니다. 상쇄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아, 채팅창에 시은이니? 그러시면 있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이제 그리고 혀 짧은 발음을 내는 그 버릇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시은 아나운서처럼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0226님, 밥 먹다가 어금니에 씌워놓은 금니가 빠졌는데 삼켰어요. 변으로 나오면 쓸 수 있다는데 변비라서 걱정이네요. 고맙습니다. 아, 고통스러운 시간이 좀 생기겠네요. 아, 예전에 그 지금 제 옆에 있는 박문성 해설위원이 똑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경험담이 있었는데 이따가 좀 방법을 알려드리겠고 네. 일단 제가 기억하는 건 그겁니다. 금에 대한 완벽한 집중력. 내가 저걸 되찾겠다. 이런 의지만 있다면 아, 매번 화장실에서 어떻게든 네, 금이 환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 환향. 네. 자, 2270님. 인기가요 샌드위치 카피 제품이 편의점에 나왔기에 먹어봤어요. 이거 먹고 싶어서 가수가 꿈이었는데 이제 괜찮네요. 아, 네. 저도 우연히 이번 주에 그걸 먹어봤습니다. 맛있더라고요. 근데 뭐 샌드위치가 맛 없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왜 그렇게 인기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배고픈 때 먹어서 저 아주 맛있게 진짜 한 세 입만에 다 먹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녹화를 하다가 그게 그 상품처럼 이렇게 나온 게 있어서 얻어먹어봤습니다. 강윤호님, 곧 부모님 30번째 결혼기념일인데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네, 답은 정해져 있죠? 예. 두둑하게 챙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너 누구더라? 아니, 그래서 그 벌써 그 결혼할 나이는 된 거고? 이런 지나친 무관심도 피곤합니다. 야, 너, 야, 그래가지고 너 결혼 안 하니? 어디 애인은 있고? 뭐? 너도 솔로야? 야, 심지어 못된 솔로니 너? 이런 지나친 관심은 피곤합니다. 가족 친지들이 관심이 있든 없든 명절이 벌써부터 피곤한 솔로들과 함께하는 시간. 모솔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슬리. 주말에 너무나 여유로운 남자, SBS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주말이 여유롭다 한가하다 하는데 저희가 원래는 주말이 끼어있는 명절이 굉장히 바빴잖아요. 많이 바빴죠. 핑계가 됐었고.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 추석은? 아, 그렇지 않아도 시골에 계신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떻게 이번에도 좀 바쁘잖아. 아, 중계권이 날아가고 이런 건 잘 모르시고. 어떻게 설명해, 그걸 어떻게 설명해. 아,
이번에는 어떻게 시간을 좀 짬을 내볼게요. 어 괜찮겠어? 아, 슬프고. 어머니! 어머니! 그... 이번에 축구... 선물 못 갖고 가요! 아, 평소에 축구를 안 보시나요? 거의 뭐, 아, 유럽 축구 그 새벽에 어떻게 보세요? 아, 그렇군요. 네. 모르시는 걸로 그러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슬프네요. 아무튼, 용돈 좀 빼야죠. 예. 아무튼 명절 잘 넘기셨으면 좋겠고, 네. 네. 저는 이렇게 명절에 이상하게 친척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아주 먼 옛날부터 명절 문화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아니, 형하고 일단 비슷한 상황이라서. 네. 그러겠네요, 진짜. 많이 그렇죠. 물어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아무도 저희 집에 오지도 않고, 저희도 어디 가지도 않고. 어, 배리집 탔다. 뭘 해먹지도 않고. 그냥 가끔 영화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아무도 물어보지 않죠. 네. 근데 이상하게 그 최용수감도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 그럼 안 해? 어, 막 계속 지금 두 달 동안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르신을 모시고 어. 어,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어, 뭐, 줄 섰어! 뭐 이러면서. 소개시켜주겠다고 해서 그러고 있고 아무튼 중계가 없어진 마당에 연애라도 좀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연애가 무슨 죄야 아니 중계 없다고 연애가 무슨 죄야 진짜 연애가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 대체 상품이야? 저도 핑계를 만들었어요 어 근데 주말 중계 없으니 뭐 할 거니? 그래서 어, 뭐 연애나 하죠 뭐 이래서 연애? 미연애 차단할 수 있잖아요 네 자, 연애라도? 아, 연마담에게 소개 좀 받으라고 하신 분 있고 대체제 아, 중계 핑계가 이렇게 큰 걸 맡고 있었습니다 연애가 쉽냐라고 물어보신 분 있고 중계와 연애가 등가였나요? 물어보신 분 있고 자 아, 뭐야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였어? 라고 기만자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배텐 청취자분들이 또 이날을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올 하반기 잘 보내시라고 저주 하나 좀 퍼부어주세요 아, 또 친척들 엄청 오실 거예요. 어. 네. 명절 귀, 고통스럽게. 밤새 얘기하세요, 그리고. 어. 취업 얘기, 반대가 결혼 얘기. 어, 딱히 좋은 건 아니네요, 그죠? 저와 같은 명절을 보내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찾아오고, 조용히 그냥 휴일처럼 보내는. 네. 그리고 저희 그 명절 기간에 생방송은 합니다. 수요일에도 생방송 하거든요. 어, 네네네. 네. 혹시 뭐, 심심하시면. 어... 저도 와요. 아 오는 걸로 돼 있어요? 네. 아 그래요? 할 게 없어요. 아이 진짜. 자 어쨌든 아... 저 그 추석 명절에 아까도 했지만 중계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품맥골에서 경기장 가자. 또 라디오 특집 하는데 뭐 라디오 어디서 또 뭐 나왔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아, 아무튼 여러분 수요일에 저희 둘이 아니야? 생방송을 하는데 어제 지금 메이크업 때문이 아니라 약간 그 눈에서 뭐가 떨어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또르르 네, 달수 씨 명절 리포터라도 해요라고 하신 분 있는데 갑자기? 네. 차들이 오다 가다 자 아무튼 아, 축구가 없어도 둘이 같이 있네라고 위로하시는 분 있는데 여러분 추석에 듣는 비참은 어떨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배우 앞으로 문자가 왔어요. 1354님. 박문성 의원 연기를 듣다 보면 레브 감독이 생각나요. 분명 비참 연기 들을 땐 너무 지저분하고 이걸 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다른 요일에는 박문성 의원님 연기가 생각나고 듣고 싶어지거든요. 레브 파이팅? 아니 저 마지막에 저한테 파이팅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주운데 갑자기 파이팅 레브예요. 박 레브 파이팅. 아 뭔가 지저분하다가 레브 감독과 이게 뭐야? 아 박문성 의원의 연기는 마치 레브 감독이 그 코를 먹는 것 같다. 어,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본인 냄새 맡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인 거죠. 네, 박 레브 그러면서도 이제 중독된다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중독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매일 하시죠. 명예 독일인이라고 하신 분 있고 지저분과 등가였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코너 소의 코너입니다.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현재 2패입니다. 아, 지난주에 코리아 스타크래프트 리그 결승전 이재동 선수의 우승을 예측했는데, 아, 4대0으로 대패를 했어요. 아, 이 선수 왜 이랬어요? 아, 예. 축구에서는 안 하니까 저주의 기운이 이쪽으로 다 쏠리네요. 아, 이름 좋았는데. 야, 4대0도 쉽지 않은 스코어거든요. 이거는 완패가 네. 나오나? 그때 그 스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희 채팅창에. 맞다, 맞다, 맞다. 이재동 우세 쪽이 예측이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다 똑같은 거예요. 청펠레들 다. 파펠레들. 파펠레들이 잔뜩 지금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뭐야. 어, EPL을 예측하라 그래. 죽겠는데. 어, 아파. 아, 지금 속살을 죽겠는데.
자, 그것도 또 엄청난 경기네. 9월 15일에 열리는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대 리버풀 경기. 아, 이런 빅매치는 100% 우리가 했던 건데. 이거 시간대도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요? 시간대를 또 봤구만. 저는 지금 안 보고 있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살짝 내려서만 봐요. 너네 우냐? 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이미 모라 선수가 선발 명단에 들어가 있고, 과연 손흥민이 교체로 들어갈지 말지. 네. 이것을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은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 교체로라도 출전한다 안 한다? 그렇죠. 출전한다 안 한다. 지금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대륙 오가고 막 대회 오가면서 엄청나게 네. 뛰고 있는데. 완전 빅게임이죠. 리버풀 1위고 토트넘은 5위고 손흥민 선수가 교체 출전이라도 해서 뛴다 안 뛴다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 같아서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매첩이 또 너무 세서 이거 좀 붐이 된다. 그렇습니다. 자, 박펠레 선택은? 뜁니다. 아, 뜁니다. 아, 지금 왜 이렇게 아프지 자꾸 속이? 저는 진짜 지금 명치 쪽이 쓰려가지고 진짜 갑자기 이게 이제 뭐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채팅창에 그날 볼 건가요? 물어보실 분 있는데 이거 언제 하는데요? 저희도 놀러 가려고요. 이때 좀 길거리 좀 돌아다니지 마요. 놀러 가려고요. 주말에 왜 이렇게 헤매고 다녀요? 한국 중계가 닿지 않는 곳으로 놀러 가려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은 결과를 알고 계시죠?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인서트 100% 스포티비께 나오겠네. 안 써? 해외 중계. 않습니다. 언제부터? 자, 여러분 결과에 따라서 마음껏 반응해 주시고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연애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기능성 남성 속옷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비참 사연들 읽으면서 저희가 좀 쾌감을 느껴야 될 것 같고 속쓰림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꼭 할 수 있는 문자들 볼까요? 6818님, 요즘 보이스피싱 당해서 제 통장이 도용됐다고 해요. 통장만 도용돼서 돈을 잃은 것도 아니고 경찰서 이틀에 한 번 꼴로 다니고 있는데 바빠지니까 삶의 활력을 찾아서 너무 좋습니다. 아, 통장에 뭐 딱히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도용돼서 뭐 잃은 것도 없고. 아, 지금 제가 가야 된다고요? 예. 아, 이게 뭔가 업무하는 느낌에 비즈니스 느낌이 은근히 쾌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일을 안 하다가 갑자기 전화 오면은 지금 경찰서 출다라고. 아, 저희 스케줄 잠깐 보고요. 하나, 둘, 셋. 아, 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시간에 딱 맞춰 갈게요, 일단. 네. 근데 제가 올해는 못 먹읍니다. 뭐 이런 이 스몰 토크를 경찰서 관계자들과 하는 것이 쾌감이 있는 거고. 네. 엄마 나 좀 어디 갔다 올게.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차려입고 가고. 아, 박펠레에도 도용 한번 당해봐야 할 듯. 바빠지라고. 이런 여러분들 막 저, 아유 수고하십니다. 말투는 괜찮아. 저 청취자분들이 방무청이 가끔 행사 섭외였을 때 밖에서 전화 받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거든요. 스튜디오 창문으로. 그래서 막 그 날짜가 언제라고요? 그 모습 자체가 은근히 해보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네. 여러분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 일단은. 시간이 되냐를 바로 대답하시면 안 돼요. 한 3초 정도. 인터벌. 인터벌 좀 두고. 네. 아, 오피셜한 대화를 하는 맛이 바로 이런 게 그럼요. 있습니다. 네. 경찰서 방문할 때 바카땡 사가고. 수고하십니다! 아유, 수고하십니다. 뭔가 누덕누덕 조합된 그 느낌. 네. 자, 아무튼. 보이스피싱 당해봤어요? 온 거는 봤죠. 근데 당하진 않았죠. 오긴 했죠. 당하진 않았다. 그걸 당하진 않을 것 같지 않아요? 워낙 이분이 그런 거에 당할 일이 없죠. 네. 많은 그 강의 듣는 학생들이 많이 당하고 있죠. 뭔 소리예요 지금. 네. 그거 유일하게 지금 하나 남았어요. 왜 그것까지 끝내려고 하나 남았어요? 네. 늘어나길 바랍니다. 네. 이제 교수님 돼야 될 것 같아요. 아, 일단 얘 뭐라도 사태 걸리면. 자, 다음 김일호님. 제가 계산해봤는데요. 11월 11일에 저 모토솔로 된 지 11,111일 됩니다. 오! 이런 우연이! 근데 뭐 숫자가 근데 어떻게 일자가 이렇게 나열되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죠? 이거 검증이 안 되거든요. 사실 정말. 네. 근데 뭐 어쨌든 뭐 김일우님
축하드리고. 1만 일이 보통 한 27세 어느 날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어,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한번 계산해봤어. 나 지금 사실 이거 하려는데 너무 어려워서. 20대 어느 날, 20대 어느 날. 이걸 또 어떻게 내가 태어난 지 1만 일은 언제일까? 그래가지고 계산해봤는데 27세 어느 날쯤이 1만 일이 되더라고요. 어, 이거 진짜 해봤네. 여러분, 특히 결혼한 우리 청취자분들 있으시잖아요. 뭐 그래서 올해 이렇게 같이 금슬이 좋게 가시다가 우리 결혼한 지 1만 일이다? 이런 거 한번 이벤트 해보시기 바라고. 다들 왜 울고 있죠? 채팅창에. 어, 이거 아니, 계산해볼 수 있잖아요. 뭘 계산해봐. 숫자 액션 쾌감이 있어요. 아, 황제폐하라는 말은 치워주시고요. 만 1100일이면 아마 30세 정도. 계산상. 1000일이 한 3년 정도 되니까. 자, 배성자 보냈냐. 김이루님이 보내셨습니다. 3871님. 영화 스포당했어요. 저도 스포하고 싶은데 말할 친구가 없어서 자주 가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걸그룹 사진 올린 척하고 스포 쓰고 왔어요. 와, 진이 나빴네요. 이분 그러니까요. 이건 범죄입니다. 영화 스포는 범죄로 간주해야 돼요. 예, 뭐 말할 친구 없어서라고 점점점 쓰시긴 했는데 이거 정상 참작되기 어렵고요. 네. 예. 아, 여기인데 팁이긴 하구나. 걸그룹 사진 올린 척하고 내용을. 이거는 좀, 네, 차단해 주시고요. 네. 그게 너였냐? 라고 하신 분 있고. 잡았다! 자식! 이렇게 하신 분 있고.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라고 하신 분 있고. 뭐, 다른 분들도 뭐, 딱히. 이 3871 님도 경찰서 가서 바카땡 좀 돌리게 되지 않을까. 아이, 수고하십니다! 차 좀 마십시오. 이렇게. 네. 다음은요. 3981. 아쉽지만, 네?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 지금 중계 못해가지고 지금 일주일 동안 모은 원기옥을 여기서 쏟아붓고 있는데. 아이, 수고하십니다! 아. 노래? 뭐야? 아. 노래, 왜 갑자기 멈춰? 자,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 듣고요. 2부에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 나눠보겠습니다. 찬물촌. 국산 리버풀이 또 이번 주구만. 근데 모라가 나온다고 뭐 예고가 됐어요? 기사가 있던데? 아, 근데 그거는 뭐 그냥 기사죠. 그걸 해가지고 선발, 난 무슨 예고를 했나 그래가지고. 예고, 선발 예고 같은 건 없어. 아, 중계를 안 하고 있니까 내가 감이 아, 그래? 떨어져가지고. 축구가, 그런 없어요. 축구가 선발 예고제로 바뀌었나? 단정적으로 나와있어. 아니 뭐 그러면 근데. 이제 신빙성이 있는 거니까 감독이 손흥민 휴식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뭐 모르겠지만. 뭐 그 정도 괜찮아요. 그 정도 얘기 자,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 공명지 TV. 거기 박명환 선수가 나오던데. 아, 이게 또 오비베어스 시절에 그 이런 거 봤다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다른 종목도 섞는 게 트렌드더라고요. 요즘 막 예, 콜라보 많이 하니까. 저도 요즘 감수증 거 새벽마다 봐요. 공부. 공부. 내부에 가면. 따라붙으려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 의자가 일단 하나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몇 개 요새 하나가 아니에요. FC 바르셀로나도 있고. 레알 마드리드. 레알도 있고, 아니고 요새 그 팀 코리아 거도 하나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어디서 협찬을 해주는 건지. 그 의자를 하는 데가 있어요. 네. 아니, 그런. 화면 분석까지 끝났네. 유튜브 분들이 많이 해, 그거를. 아, 그럼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는 건데? 이만윤 씨도 그 의자 앉더라고. 축하라도 못 보는데 그 의자 앉는데. 여러분 곧 이상한 의자 앉아 있는 모습 보게 돼. 맨유 그 퍼거슨 의자 이런 데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네. 껌펠레. 아, 근데 이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의자가 요즘 약간 땡기더라고. 이게 백화점 가다가 좋은 의자 괜찮아 보이네. 그래서 누워서 아니 그러니까 앉아서 좋으면 얼마지? 이렇게.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보다가도 주인공이 앉아있는 의자가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인다. 예, 편해 보인다 이러면. 그걸 루피디 거 사주고 그랬어요. 루피디 산 거. 뭐? 루피디, 루피디 산. 전기 의자 있잖아. 아, 철민이 형. 철민이 형이 그때 그 복지 포인트 나오면 이건 바로 써야 돼. 이러면서 300만원짜리 바로 질러버렸던데.
300만 원짜리 의자 많아요. 그 프렌즈에 나오는 레이지보이도 비싸더라고요. 어, 비싼 건 엄청 그거 비싸요. 하나 사는 게 약간 로망이었는데 학생 때부터 수동으로 그런 땡겨가지고 으아악 얻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배성재 10,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여보세요? 아! 아, 네? 야,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전화 주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오, 이거 완전 좋은데, 그거? 아, 제가 실은, 그, 치아 치료를 좀 안 받아가지고 그런가. 입 냄새가 조금 나요, 조금 심하긴 한데. 아이, 그 여친한테 그것 때문에 차였거든요, 제가! 그 여자친구 이름이, 은선. 은선이라는 애인데, 걔가. 걔가 굉장히 털털한데. 이상하게 냄새, 그것도 예민해요, 또. 그럴 때 있잖아, 그럴 때가.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갑자기 트집 잡아가지고 화내고 헤어지자 하는 거, 뭐 그런 거. 걔도 그랬다니까요, 글쎄. 아, 진짜. 아, 저기요. 잠깐만요. 아, 이게 끊으시려고요? 아, 그러지 말고, 아, 제 얘기 좀만 더 들으시면 안 돼요? 아, 이런 통화가 굉장히 오래간만이라 그래요. 좀만 더 들어주세요, 나? 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뭔 말이냐면, 여친이, 전 여친이 또 어떤 걸로 트집을 잡았냐면요, 그게, 아, 참. 그렇게 오랜만에 여성분과 20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네. 연기에 중계 못한 한이 실려있다고 하십니까? 아, 발성이 저형 중계 발성이야. 여기서 지금 중계형 연기를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야, 다 불살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말에 쓸 것까지 다 불살랐어요. 메소드 연기 장난 아니네요. 라고 하십니까? 아, 중계권 포기가 베텐에 도움이 되는 아이러니라고 하십니다. 아, 사실 베텐 비참 코너가 이렇게까지 텐션이 높을 것까지 없거든요. 그냥 소소하게 여러분의 그 비참한 일상들을 비웃으면서 지났는데 지금 아, 저희가 계속 비웃음 당하고 있는. 어디 또 사연 없나요? 아, 바카땡 하나 드세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옆길로 세지 말고 연기길 걷자.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분은 보험은 들지 않았으니까 꽤 이득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20분 넘게 통화하고. 네. 이 정도면 사실 들어줘야 정상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제 진짜 선배 하나가 이렇게 통화하다가 얘기를 들어주다가 그분의 구구절절한 이야기 때문에 울었다고. 그 친구들이 다 이 잘 터시는 분인가 봐요. 네. 네. 대단하군요. 하여튼 그 구구절절 얘기를 길게 이어갈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고. 네. 하소연 프렌즈냐고 하신 분 있고. 자, 아무튼 이런 전화 오면 이렇게 통화를 해본 적은 있어요? 좀 저요? 길게라도? 아, 저는 눈치가 워낙 빨라가지고 따로 했는데 그분이 한 두 마디도 열기 전에 이미,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러면 네, 이미 파악을 합니다. 그냥 따끈해요? 네, 그럼요. 그분도 빨리 손질을 해줘야 다음 고객님께 또 넘어가기 때문에 그 스타일이고. 그렇구나. 그럼요. 그분 입장을 내가 생각을 못했었네. 네. 그 외에 그 소개팅하는 분들 중에서도 냉정하게 바로 그냥 그 좋은 분 만나세요 라고 대답을 해주는 분들이 오히려 그분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네. 빨리 얘기해줘야지 오히려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괜히 쓸데없는 밀당 같이 하지 말고 그럴 필요 없다. 바로 그냥 좋은 분 만나세요. 네. 차단할게요. 근데 너무 그럼 좀 아프잖아. 아프긴 한데 그게 서로에게 좋다라고 믿는 분들도 있네. 저는 소개팅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소개팅 하는 주말마다 11,111일이 몇 년이더라. 들숨에 받고 날숨에 끊는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인 중에 방문송이한테 장난 전화하는 사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저희 EPL 중계를 이번 주부터 혹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네, 단가가 저희 많이 쳐주지 못하고 SBS에 계실 때보다는 좀 적긴 한데 얼마씩 좀 드릴 테니까 네. 일주일에 한 4경기씩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번 주부터인데 제가 일단 그 내년 1월 1일부터 FA라 이번 주는 안 되고 일단 SBS의 계약 기간이 연말까지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아 근데 저희가 박문성 의원을 이렇게 모시는데 네네. 그 일단 데뷔전을 화려하게 해야 돼서 한강에서 그 사람들 모아놓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인증이 불러놓고 해요 그런 거는. 저한테 그래요. 다 알아요. 네. 아, 이런 게 바로 슈퍼로브 몰래카메라 컨텐츠 추천드립니다. 네. 1월 1일에 박문성 의원에게. 자,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 볼까요? 이진우님, 형들 저 깨달았어요. 잘생긴 애가 말도 잘하더라고요. 사람들 리액션이 따뜻하니 말을 더 많이 하고 잘하게 되는 선순환. 이걸 왜 이제 이걸 왜 인지하죠? 이거 인생에서 6살 때 배워야 되는 교훈이에요. 네. 6살 딱 느끼지 않습니까? 아, 사람들이 내가 조금 평범하거나 그 이하면 리액션을 듣는 놈 많아도 하는구나. 수고가, 말을 잘해야겠구나. 그러니까요. 굉장한 수고가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박문성 의원 말 잘하는 거 보세요. 사람들 리액션 하건 말건 귀에 꽂아놓는 말법, 말투, 화법을 익히게 됩니다. 네. 칭칭해 너무 늦게 알았지만 알았으니 됐다. 라고 하시면 있고. 성재형이 그래서 대단한 거야는 뭐죠? 차단. 잘생기면 외국어 못해도 의사소통 가능. 라고 하시면 있고. 자, 볼까요? 진짜 이런 이놈의 세상. 김현빈님. 요즘 낚시에 빠져서 주말마다 가는데요. 잡아오는 생선이 너무 많아서 좀 나눠주고 싶은데 나눠줄 데가 없어요. 김치냉장고가 생선으로 꽉 찼어요. 그냥 방생하세요. 방생. 이걸 왜 집에 계속 갖고 오세요.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혹시 누가 내가 집에 가는 길에 마주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아 근데 저 이런 분 본 적 있습니다. 낚시를 엄청 좋아하는데 나눠주고 사람들이 놀라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라도. 예, 동네 형이었는데 와봐 봐봐. 그래가지고 차에 가면 트렁크까지 데려가야 돼.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고 일단 트렁크 열어. 그러면 우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와! 고기 잡은 거예요. 막 이렇게. 아예 가져가서 먹어. 나는 배불러. 이런 식으로. 그 동네 형 분명 어렸을 때 네. 이불 소리 들어봐 들어봐 그래가지고 야광 반지 같은 거 보여줬을 거예요. 그런 스타일. 네. 자, 고독한 낚시꾼. 덕화형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네. 다음. 0227님. 지하철 제 옆 양옆 자리가 비어있을 때 커플이 탔고 저는 자랑스러운 비참러니까 안 비켜주고 가만히 있었는데요. 저 사이에 두고 그냥 대화를 하더라고요. 오늘 쭈꾸미 먹으러 간대요. 나는 이분이 쭈꾸미 먹으러 간다고 이거는 쭈꾸미 안 먹으러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저 이분들이 쭈꾸미 안 먹으러 갔을 것 같아요. 야! 쭈꾸미 먹자! 이렇게 사이에 놓고 야! 쭈꾸미 먹자!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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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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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쭈꾸미 싫다.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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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늘 밤은 쭈꾸미!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쭈꾸미? 아, 예끼! 사연 쓰려고 안 비켜줬구나! 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이런 것이 능용 문자라고 하신 분 있는데. 자, 아무튼. 쭈꾸미! 해봐야지. 자, 아무튼, 가운데 쭈꾸미 더럽게 눈치 없네라고 한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쭈꾸미를 쭈구리를 잘못 들은 거 아님이라고. 그건 아니겠죠. 안 돼. 그건 잘못 들으면 싸움 나죠. 이 쭈꾸미는 좀 이렇게 약간 놀렸네. 왜냐하면 지금 쭈꾸미 철이 아니에요. 쭈꾸미 철이죠 이제. 아니지. 아니요. 봄 바로는. 쭈꾸미도 있고 가을에 이제 쭈꾸미 생깁니다. 그런가? 폐교육이 왜 이걸 몰라요. 여름 끝바지고. 조금 더 지나야 될 것 같긴 한데. 네네. 아무튼 너무 팩트체크해서 이분 너무 뼈 때리지 마시고. 지금 쭈꾸미 철이니까 이분들이 먹으러 갔을 수도 있어요. 네. 전어가 맛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먹어봤죠. 전어.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 갑자기 맛집을 추천했어야 된다고. 쭈꾸미라면 제가 잘하고 있는데요. 9월에 쭈꾸미를 드실 거면 신길동 1번 출구 쪽에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분들이 흠칫, 어? 센데? 이러면서 그 스몰 토크가 이어지잖아요. 전투미 시켜야. 침투력. 커플 사이 침투력. 아 그런데 그분들이. 그분들 전혀 의식 안 하고 하고 있었는데, 어, 그래요? 자, 채팅창에, 와, 이겼다. 아, 이기면 되는 거예요. 네. 아, 히든 교익. 아, 히든 교익. 커플 사이에 숨어 있었는데, 히든 교익으로 갑니다. 네. 갑자기 슬퍼지는데? 너무 재밌어. 비참 문자가. 막 이 상황이 막 머릿속에 계속 그려져. 읽고 웃다가, 예. 네. 읽고 웃다가 갑자기 슬픔이 몰려옵니다. 내가 왠지 과거에 이랬던 것 같은데. 자, 아, 저기 아구찜은 어떠세요? 쭈꾸미보다 나을 텐데. 거기서 맛집 토론하면 레전드라고. 자, 가볼까요? 임명성님. 카페 알바를 시작했어요. 어제만 두 커플이 헤어졌어요. 흥미진진. 그렇군요.
자, 아무튼 카페 알바를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흥미진진한 거죠? 이거는? 그죠. 근데 이게 이명성님은 어떻게 상태가 좋습니까? 커플이신가요? 연전 연승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 그걸 직관했다니 부럽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2018년 추석 개봉 화제작 명당 직관하기 좋은 곳 네. 커플 헤어지는 거 직관하기 좋은 이별 명당 네. 안시성 네. 두 분들이 명당. 헤어진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헤어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게 사랑할 수 있어, 사랑일 수 있어요. 그게 밀당이나 그러니까 그냥 가벼운 싸움 정도일 수 있는데 저거에 저 정도 메워주는 거 아닌가? 저 100% 헤어진 거야, 100%. 100% 저거. 저희 어디 가서 중계 좀 하고 오실래요? 왜 여기서 모든 일주일에 길을 다 쏟는 거예요? 자, JSA 공동 이별고요. 네. 여러분이 본 것은 이별이 아닙니다. 이명성님이 보신 것은 이별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나 저거 헤어지는 건지 몰라. 아 근데 에너지가 남네 확실히. 보통 이때 텐션은 약간 적당한 텐션이 유지됐었는데 여기서 팍팍 터지는 게 있네 중계할 때처럼. 아 두 사람 홍대 카페 가서 커플 이별 중계해 주시면 안 되나요? 네. 아 달스 형 이 정도면 웬블리 다녀온 수준이라고 묻고. 자 오늘 박도울인가요? 도울 선생님 같아요. 자 다음 강호성님 여친이 생겼으면 하면서도 소개팅도 모임도 나가지 않는 나 로또 사지도 않으면서 1등을 바라는 것과 같다. 너무 그 본인의 상태를 음유시인처럼 이렇게 해설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모하지 않는 나 모모하는 나 네. 네, 아무튼 가을이니까 그래도 좀 계절 좋을 때 나가서 공기도 좀 쐬시고 아 분위기 갑자기 다운됐다고 하시는데 우리 텐션 이렇게 올려서 갑자기 시적으로 여친이 생겼으면 하면서도 나가지 않는 나, 나. 네. 아 채팅창에 중계하지 않는 나 주말에 쉬는 나 자 가을이라 극성인 사연들이 많이 온다고 하시는데 어 저기 느껴지죠? 가을이니까 뭐 전어향 이런 거 없어요. 지금 다들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지금 몸부림. 거의 연어급이에요. 연어급. 자, 갑분싸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허밍어반 스테레오 좋아해. 아이고. 회성제 10 수요일 방송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듣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들 또 만나보죠. 이정수님, 제가 화장 연하게 하는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말한 뒤에 회사 동기가 민낯으로 회사에 오네요. 저를 의식한 건가요? 글쎄요. 연하게 하는 것과 민낯은 차원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여성분의 심리를 저희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저도 잘 몰라요. 사실. 가끔 저희 아나운서 팀도 보면은 오늘 왜 저 민낯이지? 오늘 왜 풀매지? 이렇게 오늘 좀 연한가? 이렇게 잘 몰라요 그냥. 여러분 여성들의 사연은 그날 스케줄을 여러분이 다 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채팅창에 그냥 지각한 거라고. 질문 있고 머리가 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좀 전까지 자고 있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정현진님 밤늦게 취해서 버스를 잘못 타는 바람에 생뚱맞은 동네에 갔다가 집에 한 시간 늦게 돌아왔어요. 미래 여친을 집에 데려다 주면 이쯤 걸리겠죠? 야, 이 섀도우 연애 아닙니까? 섀도우 연애? 섀도우 시점처럼 내가 이 정도 갔다가 돌아오면 한 시간 좋네. 이 정도 이 정도 아 이 연애하면서 더킹도 하고 위빙도 하고 혼자 섀도우 복싱하는 거네요. 아 야. 정말 내 잡스급 아니에요? 정말 상상력 이런 걸 저희는 새로운 용어로 만들었습니다. 후여친 사연. 전여친이 아니라 후여친 사연. 저 요즘 비참해 가을 되니까 후여친 사연들이 많이 와요. 예. 자 오늘 아주 자기중심적 사고 퍼레이드 잘 듣고 있고요.
가불 여친. 그분은 무슨 죄입니까? 미래. 지금 멀쩡하게 잘 살고 계신 분이. 아, 기적의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다음요. 3117님. 강의실에서 실수로 철푸덕 넘어졌는데 아무도 웃어주지 않아서 혼자 무릎도 안 털고 일어났네요. 비참했어요. 보통 그 아이들의 행동 심리학을 보면 이렇게 넘어졌을 때 주변에 어른들이 있으면 확 우는데 아무도 본체 만체 하면은 그냥 본인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막 걱정하거나 막 하면 오히려 더 아이가 하죠. 그럼요. 근데 이건 좀 울어야 돼. 이 나이가 되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안 와준다. 이때까지 아무도 안 와준다는 건 넘어져서 좀 울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거 말고 네. 있잖아요. 서럽게 우세요. 서럽게. 네. 피라도 좀 났어야 되고. 네. 제발 날 놀려줘. 라고. 아, 쟤는 누구지? 처음 보는데? 여러분 너무 무신경하시면 안 됩니다. 쟤 우리 거였나? 모태 보호색이라고 하시면 야, 야 쭈꾸미 쭈꾸미.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자... 다음은요? 송기동님. 회사 여자분하고 단둘이 엘리베이터 같이 탔는데 갑자기 뽁! 하고 나왔어요. 뭐야? 바로 비트박스 하는 척하고 소리를 냈어요. 방금 낀 거 눈치챘을까요? 네. 그럼 100%입니다. 거기 밀폐된 곳이라 일단 냄새도 안 빠지고 냄새가 안 나는 운 좋은 방구라고 쳐도 그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걸 오해할 가능성은 거의 2% 정도도 안 됩니다. 그냥 그 얼룩 내리거나 고개를 숙이고 있지 비트박스는 왜 해요 거기서 진짜. 네. 비트박스를 하는 척 소리를 낸 거 자체가 네. 그 산에 ERP에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정말 이상한 분을 봤는데 그 청경분들 통제 좀 부탁드린다고. 네. 자 그냥 글이 이렇게 올라가죠. 어, 그 비트박스 하던 분이나 방구 끼면 방구 끼고 비트박스 하던 분. 방구 그 두 개 분리가 안 돼! 시작을 알리는 거야, 시작을 알리는. 마중물, 마중물. 마중물? 네. 뿍! 자, 아, 잠깐! 저희 그, 밸런스가, 아무리 저희가 그 비참 수요일 코너가 1타 코너라고 해도, 지금 다른 요일들과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저희 뭐라도 중계를 해서, 주말에 뭐라도 좀 빼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뿡치기, 빡치기. 자, 아, 남자가 베텐의 사연 보냈고, 여자분은 컬트쇼에 보내죠? 이런 거는. 어떤 분이 방구 끼고 비트박스를 시작했어요. 자, 아, 차라리 이런 거 하라고. 저기 엄지 좀 눌러보실래요? 자, 다음. 4128님. 요즘 일회용 커피잔 줄이고 있잖아요. 덕분에 머그잔을 줄지 아닐지 알바생이랑 얘기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스몰 토크. 정말 스몰리스트 토크죠. 하긴 요새 환경 생각하면 그죠? 네. 아니요. 그러니까 머그잔 줄 거. 네. 아니 그러니까요. 눈 희번덕거리면서. 그러니까. 네. 아무튼 그 커피숍이 이제 어르신들은 커피숍에 가서 아 커피 한잔 얻어먹기 왜 이렇게 힘들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뉴도 어렵고 자꾸 뭐 질문하고 이걸 이렇게 드릴까요? 저렇게 드릴까요? 사이즈는 뭘로 드릴까요? 테이크아웃 드릴까요? 하는데 가끔 우리 주간에 만에. 가끔 우리는 따뜻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매우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지? 식으로 알바, 쟤 뭐야? 뭐 그 훔쳐갈까봐 그런 거라고 질문 있고. 자 샌드위치 가게에도 이렇게 메뉴를 맞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골라든 빵부터 뭐 안에 들어가는 지하철 비슷한 예, 거기 가끔은 거기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스몰 토크 많이 할 수 있죠. 다음입니다. 4128님 아 아니군요. 6878님 지난주 금요일 밤 주차장 제일 좋은 자리에 주차했어요. 그리고 주말 내내 외출을 안 해서 금, 토, 일 3일간 명당 자리를 제가 차지했습니다. 와 2018년 화제의 개봉작 명당 바로 이런 거죠. 아 근데 웃다가 조금 서늘해지는 게 저도 이런 적이 많아요. 아니 저희 아파트 그 명당 자리라는 게 있죠 사실. 네, 보통 그 주차장 보면 맨 앞은 이제 그 불편하신 분들이 대일 수 있는 자리고 바로 그 다음 거 조금 이렇게 넓고 제일 먼저 차는 자리 있어요. 할 수 있고. 네 거기에 타게 되면 차를 빼기가 싫어요. 나갈 일이 있어도 아 택시 불러서 나갈까? 항상 그 차가 거기 고에 있는 걸 보면서 네.
여러분 명당 말고 또 안시성도 함께 사랑해주시고. 아니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약간 좀 얌체스럽게 차 두 대 갖고 있는 집에서 그 자리를 이렇게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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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는지 이런 거 있어요. 그거 하지 맙시다. 있어요. 그거 있어요. 그거 있어요. 네. 너무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주민분들이 금방 눈치챕니다. 맞아요. 갑자기 비판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지금 쌓인 게 많으니까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 걸려 그냥 우리한테 이제. 고인차라고 하신 분 있고. 다음요. 자 8880님. 호캉스가 유행이라서 저도 큰맘 먹고 비싼 호텔에서 1박 해봤습니다. 침대가 포근해서 18시간 꿀잠 자고 다음날 체크아웃 했어요. 18시간이면 저녁 6시에 자서 그냥 체크아웃 한 거네요. 보통 호캉스라고 하면 친구들과 함께 가서 야간에 그 풀사이드 파티도 좀 하고 그러니까요. 방에서 이제 또 풀장 있으면 뭐 수영도 좀 하고 맥주 한잔 하고 밤에 하는 EPL 이 호캉스의 최고 아이템이 EPL이거든요 이게. 그만! 네. 브루마블 호텔 샀나 보네 라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가다가 좀 아주 한 새벽 2, 3시까지 놀다가 지쳐서 딱 바로 거기서 자는 게 그 꿀맛인데 6시에 자라는 많이 피곤하셨나 보네. 집에서 주무시지 왜. 다음은요. 8920님. 백화점 상품권이 생겨서 비싼 정장을 샀어요. 나중에 스몰 웨딩 할 때 입으려고요. 여친은 거 사귈 거예요. 아, 후여친 사연이 너무 쌓이는데. 아, 이게 장르화되면 이것은 그 후신부 사연 아닙니까? 후여친보다 후신부 그분이 더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야, 그것도 디테일하게 난 스몰 웨딩 할 건데 계획을 갖고. 자, 아무튼 몰랐어? 우리 다 정장 입고 배텐드인데. 나중에 베텐 또 한번 공개 방송할 때 여러분 정장이 아, 필수가 될 거고요. 아, 이런 게 바로 리볼빙 여친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애기 이름도 지을 텐데. 아니 애기 이름은 다들 지어놓지 않나요? 한 번 정도는? 몰라요 저는. 한 명 정도. 한 명 정도. 돌림자 이름 하나. 돌림자는 뭘로 할까 정해놓지 않습니까? 자 다음에 공개 방송 때는 여러분 커플로 한번 모실 텐데 여러분 웅성거리듯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후여친 허용. 커플만 저희 공개방송 촬영했을 때 후여친 가능. 네. 네. 채팅창에 성급한 분 나왔어요. 꺼져! 왔는데 성급해요. 여러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란 말이죠. 예. 채팅창에 후자식 허용되나요? 후자식 허용됩니다. 후자식 허용. 아 그럼 간다 뭐죠? 네. 아 후여친 가능? 하면서 안심하는 분들 있고. 야 이렇게 극적으로만 와, 댓글이 바뀌나요? 아까 꺼져 봤어 제가. 분노를 하고 그분 모릅니다. 그분 모릅니다. 네. 여러분 가명은 꼭 정해오시고. 커플 괄호치고 진 갑니다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후손자 가능? 라고 일절만 하시고 예. 자 이렇게 텐션이 좋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요? 아 우리 축구 중계는 최소 2시간 해야 되는데 거의 다 이제 한 15분 한 것 같은데 배턴이 짧아요. 배턴이 짧아요. 이제 입이 좀 풀렸는데 아, 전반전만 하고 중계 마치는 그 느낌이네요. 자 오늘의 사연 오늘 레전드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지? 저는 일단 그분 드리겠습니다. 누구야? 0227님 지하철 양옆자리 커플 사이에 앉은 분. 아,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네 쭈꾸미. 네 진짜 쭈꾸미를 드시러 갔을 거예요. 네. 아 두 명씩 오늘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 저 이명성님 드리겠습니다. 명당에서 커플 헤어지는 거 지켜보신 분. 저는 오늘 이 저희 이야기를 끌고 가게 해주셨던 정현진님. 아. 네. 한 시간 후여친 후여친 버스 타고 종점 갔다 오신 분 섀도우 여친 네 그리고 요분하고 이제 뿡치기 박치기 이거 송기동님 송기동님 아 이게 실명 아니에요? 송기동님 뿡기동 내세요 뿡기동 예 뿡기동 자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 하나 줘라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뭐라고요? 네 보이스피싱 사연을 보내주신 분 범죄 피해자 우대에 의해서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에서는 다음 주에 또 에너지 많이 모아서 오시고 푹 쉬시는 거죠, 다음 주까지?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에너지 꽉 모아서 오겠습니다.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노래를 빼겠습니다. 노래를 뺀다고요? 극성인 사연들이 많이 온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저는 한 거의 연어급이에요, 연어급. 자, 갑분싸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형제팬 술방송, 방송 해설위원회 챔피언스입니다.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를 또 만나보죠. 이정수님.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지금. 몸부림. 거의 연합급이에요. 발사 진짜 중계인데. 주말에 우리 힘을 좀 빼야 돼. 그래야 주중이 편안하지. 네. 커플 헤어지는 거 지켜보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펠레 형 중계하지 마요. 아니 하면서 편집할 게 하나도 없었어. 완벽했어 진짜. 이게 하나도 없었어 저거. 오늘 참결급이었다. 심고. 아 봤더니 그 방송 분량도 딱 맞아요. 아, 완벽한 방송. 자 캐리지로 가겠습니다. 9월 19일 수요일 배성재 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일요일 자리 비웠다고 하나 더 하자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뭐 사진 찍어야 되네. 얼른 제가 얼른 넘어가야 될 때가 있어. 네네. 일은 많아. 먹고 살겠죠. 가장 중요한 일이 없어서 그렇지. 어떻게 넣었어? 이거는 더 어디에 넣었지? 내가? 네. 그걸로 써.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방 이따가 많이 보내주세요. 수고하십시오. 나 보다 뜨는 거 없지? 라디오 스타에 내 셔츠 입고 나왔어. 아 그래? 되게 꿀잼이었어. 재밌었어? 네 재밌던데. 그거에서 2주분 하는 거야? 네. 아 진짜? 네. 아, 그래서 막판에는 이게 2주분에 노렸어. 네 맞아 맞아. 거의 끝날 때쯤에 주제로 들어갔어. 어디 핸드폰이 있어? 아니야 하고 있어. 왜 오빠 여기에요? 안녕하세요. 어머! 요새 출연하지 않아? 어디? 방송 출연하고. 맞아, 출연해요. 전박이야. 일요일 코너. 아주 개성 있는 게스트로. 재밌더라고요. 모니터링 해봤는데. 자, 여러분 이따가 생방 많이 들어주시고요. 어우, 약 좀 먹고 와야겠다. 위장약 없지? 겔포스. 아직 그 장염이 안 나온 거 아니야? 장염이 아니라 약간 위가 이제 윗배가 쓰려. 오늘 거의 안 먹었는데. 그렇죠? 뭐야 다이어트 한다고? 다이어트 아니라 속이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시고 환절기에